햅스마일 꽃보다 달깁니다. 제가 늦가을서부터 이제 초겨울 중순까지 분갈이한 애들 물을 이렇게 제가 듬뿍 주지 않았어요. 왜 그냐, 물 마름이 저희는 상당히 적어요. 문도 닫아놓은데다가 햇볕도 짧지. 그래서 물 마름이 적기 때문에 절대 물을 여름처럼 듬뿍 주시면 안 되거든요. 가을처럼 주면 안 되고 겨울에 맞게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얘네들 물 주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얘는 기존에 분갈이했던 아이인데 연봉이에요. 하엽이 너무 많이 지죠? 입장이 다 하엽이 져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엽이 지죠. 그러니까 물을 고픈데 물을 안 주니까 이제 입들이 이게 추위를 타서 하엽이 짖는 애들이 있고 목이 말라서 하엽이 짖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목이 많이 마른 상태예요, 지금. 입도 말캉말캉거리고 밑입장이 다 하엽이 져갖고 얼굴이 쪼그매졌어요. 그래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물을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듬뿍 주면 지금 시계에 물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주컵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이제 지금 소주컵이 없고 양주컵인데 양주컵이 소주컵보다 커요. 그냥 그 소주컵 한컵 정도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줘야 돼. 스며들기 위해서. 그냥 주면 어느 자리는 물이 흡수가 되고 어디는 물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돌려주면 좋답니다. 이렇게. 하엽이 너무 많이 자고 떨어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인드랍 같은 경우에는 얘가 추위를 너무 타갖고 그 농도 조절 얼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육이마다 다 이렇게 습성이 틀려요.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애들은 하엽이 되게 많이 져요. 그리고 물이 고파서 하엽이 짖는 애들이 있어요. 얘처럼. 그리고 저희 같은 레인드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해마다 들여서 느낀 건데 확실히 저희 집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애들이 좀 몸살을 많이 앓아요. 저희 집 베란다가 좀 춥거든요. 그래서 하엽을 되게 많이 져요. 그래갖고 따뜻한 쪽에다가 좀 옮겨놓고 화분도 이렇게 페트병에다 제가 심어갖고 걔만 좀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을 줘야 되고 이게 너무 추운 집이 있어요. 이렇게 바깥에서 베란다 안이 아니라 놔야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며칠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기간에 맞춰서 물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얘는 분갈이 한 애들, 뒤에 있는 애들 분갈이 한 애들,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무기로 주고 한 0.1에서 1cm 정도 흙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주세요. 얘네들을 분갈이 지금 한지 12월 초쯤에 한 애들이라, 이렇게, 얘도, 합식을 했죠. 제가 이꽂이 키운 애들이랑 좀 묵은 애들, 키운 애들 합식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생김새들 다 비슷비슷해요. 집에 있던 애들을, 이꽂이가 자란 애들 합식을 해줬기 때문에, 골고루. 골고루 해주세요. 원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샤워하듯이 주잖아요. 원래 뿌리 근처에만 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분갈이 한지 얼마 안돼 갖고 위에 좀 먼지도 많이 애들이 분갈이 할때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색이 봤죠? 요런 걸로 흙에다가 요렇게 군데 군데 주는 게 좋아요.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분갈이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주셨다가 에어브로우 볼로 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꽃꽂이 하듯이 여러 개의 다육이를 집에 이꽂이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한두 개만 키우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 종류들을 많이 키우죠. 그래갖고 그 아이들 또 이꽂이 된 애들도 많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꼬지를 이렇게 합식을 하셔도 괜찮고, 요 아이. 제가 얘를 어저께 올렸구나. 이렇게. 그러면 뿌리 활착에 좀 도움이 되겠죠? 얘는. 제가 11월 26일 날 분갈이 하는데 굳이 얼굴에 줄 필요는 없어요. 목대가 있기 때문에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뿌리 근처에다 돌아가면서 화분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주사기 있으신 분들은 주사기로 이렇게 주셔도 돼요. 제가 예전서부터 주사기는 많이 봐왔는데 주사기를 사야지 해놓고 쉽지가 않더라고. 주사기 사갖고 주시면 좋아요. 문방구도 많이 없어지고 약국에 갈 때마다 또 생각도 안 나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뿌리 근처에다가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도 12월 달까지 그래도 물마름이 어느 정도 되네요. 물마름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12월 달까지는 애들이 물고 파는 애들이 다육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안 주면 하엽이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좀 챙겨줘야 돼요. 이렇게요. 하엽이 져서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난히 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루빈 렉스 콩랑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절반 정도 적셔주면 좋아요. 얘는 제가 물 준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전체 다 줬어요. 물을 얘는 워낙 좋아하는 애고 빽빽하기 때문에 제가 물마름이 좋지 않지만 얘는 듬뿍 줬는데 지금 거진 다 말라가는 것 같아요. 유난히 물마름이 심한 애들은 이게 물마름이 어느 정도 되겠다 3, 4일 정도 마를 수 있겠다면 그냥 듬뿍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제가 뿌리 근처에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습만 유지할 정도로 주시면 돼요. 또 온술로 이렇게 러우 이렇게 얘네들은 합식을 하고 땅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합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샤워하듯이 이렇게 줬는데 잠시만요. 뿌리가 없던 애를 심어갖고 자꾸 빠져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듬뿍 줬기 때문에 입장에 물이 많이 고여있겠죠. 생장점에 물이 많이 고여있으면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주고 하루 지나 보니까 저희는 위에 이렇게 물을 주고 안 털어져도 애들이 어느 정도 물이 싹 그 다음날 말라져 있더라고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물을 좀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환경이 틀리고 또 이렇게 문 닫아놓고 해서 곰팡이 끼는 분들이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자주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에어브로우로 항상 이렇게 물을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털어주시고 생장점 있는 데는 물을 꼭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을 줘봤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 예쁘지 않나요? 매직 골드 색이랑 지금 이 화분 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힐링이 너무 돼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캔 그냥 아크릴 물감을 색칠하고 반시로 칠한 거고 제가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짜자잔, 짜자잔. 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려 나갔고 얘는 화장지를 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는 지금 깡통을 제가 이렇게 해갖고 오렸죠. 화장지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실리콘 그 잘라갖고 붙여갖고 화장지를 붙인 거죠.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두 개 붙이면 다리가 생기겠죠. 거기다가 화장지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화장지냐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런 거를 뜯어서 우리가 지금 찰흙화분 만드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바니쉬하고 물하고 좀 섞어서 그러니까 바니쉬 8, 물 한 2 정도 돼. 8대 2 정도 이렇게 바니쉬. 바니쉬 뭐 매트 그러고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외국분들은 사실 풀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풀로 해본 적은 없어갖고 외국분 하는 걸 보고선 제가 하는 건데 외국분들은 이게 붙이는 우리가 옛날에 탈바가지 할 때 밥풀로 해서 많이 그 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외국분들은 이런 식으로 밭을 그 이제 병에다가 이런 공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로 냅프킨 아트랑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에까지 다 싹 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얘가. 근데 저는 풀로 하는 건데 제가 그 외국 사람들 어떤 풀인지 몰라갖고 저는 바니쉬 사용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바니쉬가 이렇게 종이하고 붙으면 돌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저는 바니쉬로 했는데요. 바니쉬가 없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목공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공풀을 물에다 좀 약간 8대 2로 희석을 해갖고 이렇게 깡통에다가 입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탈바가지 많이 만들어봤죠. 풀을 이렇게 죽을 써갖고 종이 신문지를 거기다 갖고 많이 붙이죠. 그렇게 해갖고 다 붙인 다음에 하얀 그 아크릴 물감칠 다이소 가면 3,000원에 12가지 색깔을 팔아요. 기본색 아크릴 물감은 진짜 싸죠. 한 해에도 3,000원이 넘거든요. 원래 기본 아크릴 다이소에 있지 않고 일반 문방구에 살려면 되게 비싸요. 근데 신기하게 다이소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번지지 않고. 그래서 하얀 걸 칠한 다음에 원하는 색, 푸른색. 저 같은 경우는 푸른색을 칠했죠. 이게 그 요즘에 유행하는 그 엘사 있죠. 겨울 왕국. 그 드레스 색깔하고 많이 비슷하죠. 제가 그런 색깔을 약간 터키 블루 같은 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색을 약간 감미해서 색을 조제한 거예요. 초록색하고 파란색하고 하얀색하고 섞었는데 그 양을 파란색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하얀색을 섞을 때는 하얀색을 먼저 따라 놓고 파란색, 초록색을 조금 해서 색깔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펀지로 색깔을 이제 바탕색 파란색을 칠했죠. 그거보다 이제 진한 색이나 아니면 옅은 색을 내가 이제 더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군데군데 포인트 주시면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은색하고 금색이 아크릴 막감이 되게 비싸요. 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그냥 그 매니큐어 있죠. 그걸 조금 이렇게 따라갖고 스펀지 붙였고 콕콕콕콕 찍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육이 물 주는 것도 배우고 깡통으로 화분 만들고 이게 이 수제 화분 못지않게 너무 멋져요. 이거 만약에 팔려면 2-3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근사하고 그리고 만든 것 같지가 전혀 않아요. 수제 화분 같은 느낌이 더 있고 보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제가 얘는 저기 화장지 붙이지 않고 그냥 그 아크릴 물감을 발라갖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얘는 화장지를 붙여서 이게 무슨 공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분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그 원래 이게 풀로 하는 건데 제가 풀 사용을 일단 안 해보고 바니쉬 사용은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바니쉬에 좀 믿음이 있거든요. 바니쉬는 약간 돌처럼 굳어요. 애들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도 바니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금세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찰흙 화분보다 매우 쉬워요. 그러니까 그림 솜씨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색깔만 이렇게 바르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해피 스마일 안녕.